매출자가 차입자이기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심화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파트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란 파트입니다.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평균적인 문항수를 말씀드리면 경제론에서는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요 공급에서 한 네다섯 개. 경기 변동에서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당연히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수요 공급에 두시면 되고 경기 변동은 아주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경기 변동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은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수렴형의 거미집 모형, 발산형의 거미집 모형을 판단하는 거 있습니다. 요거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무게중심은 계속 경기 변동 쪽보다는 수요 공급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을 공부하면서 수요가 영어로 뭔지 모르고 공급이 영어로 뭔지 몰라서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영어로 demand라고 합니다. demand. demand. 공급은 영어로 supply라고 합니다. supply.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Q라고 쓰거든. 이 Q는 quantity거든요. quantity. quantity는 양이에요. 양인데 Q 뒤에다가 D를 쓰거든. 양은 양인데 수요량 이렇게 하시면 되고 Q 뒤에다가 S를 써거든. 양은 양인데 서플라이에 대한 퀀티티니까 공급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는 내내 제가 P를 쓰거든. P는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이스는 가격 하셔도 되고요.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가격과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한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서 임대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과 임대료. 분명 가격과 임대료는 다르지만 이게 가격과 임대료를 동의어처럼 씁니다. 동의어처럼. 그래서 앞으로 제가 P라고 쓰면 균형 가격 그래도 되고 균형 임대료 그래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도 되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도 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래도 되니까요. 우리 부동산 경제론 특히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면서 demand D, supply S, price P, quantity의 Q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Q 뒤에다가 D를 쓰면 무슨 양? 수요량, Q에 뒤에다가 S를 쓰면 공급량, P의 프라이스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석하지만 가격으로 해석하지만 임대료로 해석하도 크게 지장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해야 될까? 이건 당연히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사실은 중개업자가 이 사이에 개입이 되거든요. 중개업자가 이 사이에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살려는 사람과 부동산 팔려는 사람들이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